한번 볼게요. 1차 방식임, 자, 2차 방식입니다. 1차 방식은 쌤이 앞에서 잠깐 언급은 했었고, 자, 2차 방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해서 A가 0이 아니다. 당연한 거죠. 2차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인데, 뭐 내용은 별거 없어요. 2차 방정식이라면 이거 시험 문제 풀 때 애들 낚이는 거야. 문제에서 시작할 때 2차 방정식이라고 언급해버리면 이건 무조건 0 되면 안 되죠. 맞지? 근데 다음 방정식 하면서 이렇게 나왔어. 그때는 A가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나눠놓고 풀어야 돼요. 알겠죠? 문제 풀 때. 그거는 문제 갖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여기서는 크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2차 방식은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중3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나오냐? 그대로 나옵니다. 당연히 거의 약 90% 흡수하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응용된 내용을 배우긴 합니다. 자, 어떤 거 있는지 봅시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울 때는요, 실근만 배웠어요. 중3 때 인수분해에서 정리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라고 나오면 해가 없다라고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프가, 또는 방정식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이면 중근이 나온다 했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맞죠? 안 나오는 숫자니까. 근데 우리 앞 단원에서 뭘 배워버렸어요? 복소수 배웠죠? 복소수가 뭐야? 허수를 포함하고 있는 수체계잖아.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는 이제 해가 없다는 말은 안 써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너 흔히 알고 있는 인수분해 되는 식이나 일반적인 해로 나온다라는 거는 해가 두 개로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완전제곱식이 된다. 그러니까 중근이 나온다. 이거죠, 판별식 D가 0인 경우. 세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라고 얘기해요. 중학교 때랑 배우는 거는 다른 것밖에 없어요. 중3 때 배우는 거는 D가 0보다 크면 해가 두 개예요. D가 0이면 해가 한 개입니다. D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읽었잖아, 맞지? 이거는 실근 기준에서고, 자,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울 때는 D가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허근을 배워버렸기 때문에 그냥 두 개가 아니고, 그 다음에 D가 0이면 얘는 중근이죠. 당연히 얘는 실근이에요. 그리고 D가 0보다 작으면요, 해가 없다가 아니고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하고 다른 거는 얘밖에 없어요. 알겠니? 근데 이거 허근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냥 뭐야?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계산 인수분해 잘 안 되면 뭐 하면 돼? 그 내용식 쓰면 돼요. 루트 안에 음수 나오던데요. 상관없어요. I 빼주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 허근이 나올 수도 있다. 중학교 과정하고 다른 건 그거 딸랑 하나다. 됐어요? 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2차 방식 푸는 방법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하나 더 있죠. 원래는 제곱근 이용해서 푸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빠져버렸네. 뭐 제곱근 이용해서 푸는 건 우리 앞에서 완전제곱식 만들어가 푸는 거였는데 몰라도 되죠. 근의 공식하고 인수분해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두 개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 자,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이건 난 지금 설명 안 합니다. 인수분해 안 되면 망하는 거죠. 맞지? 너 지금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곱셈공식, 곱셈공식 변형 인수분해 배웠어요. 맞지? 그때 그 곱셈공식이랑 인수분해 3차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4차 나왔죠. 그거 안 됐으면 이제 2차 방식 다음에 3, 4차 방식 넘어갈 거거든요. 그때 안 되면, 그게 안 돼 있으면 인수분해를 못 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곱셈공식, 곱셈공식 변형, 인수분해는 못 외우면 그냥 수학 접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거거든. 난 얘기했어요. 맞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돼요. 어떠한 식을 인수분해해서 인수분해 했다 하면 얘가 0, 얘가 0, 둘 중에 하나면 0이어도 두 개 곱하면 0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은 a분의 b,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은 c분의 d, 이렇게 나오는 거였죠. 지금 중상과랑 다른 게 없어요. 계속 들어봤던 내용이고.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근의 공식 알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반근의 공식이라 하죠. 맞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자, 여기에서 요 안에 있는 놈을 우리는 뭐라 불렀고? 판별식이라 불렀고. 맞나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자, 보겠습니다. 다음 2차 방식 푸세요. 풀래요. 그냥 뭐 하면 돼요. 다 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왼쪽 전개 해볼게요. 왼쪽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자, 내가 지난번 수업할 때도 얘기했었어. 이거 이렇게 네 번에서 풀어서 덧셈 뺄셈해서 정리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죠. 됩니다. 충분히. 되는데 공식 안 해놓으면요. 속도가 차이 나죠. 문제 푸는 속도가. 이거 쌤이라서 얘를 보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입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이거 보고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죠. 한 줄로 바로 적어야죠. 연습 필요합니다. 안 돼 있으면 연습하세요. 얘는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에서 1 뺐으니까 플러스 8이죠. 맞죠? 그냥 당 정리합니다. 이왕 하면 그 알겠지만 고등학교 수학 하까지만 들어가도요. 쌤 이런 거 안 풀어줍니다. 그냥 바로 빨리 쌤이 빨리 정리해줘요. 계산은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늙어야 돼요. 눈으로 본다고 계산은 늘지 않아. 맞죠? 눈으로 본다고 계산은 늘지 않아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9x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은 0.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이것도 안 적습니다. 이제 맞죠? 쌤 바로 한다 했죠? x 마이너스 10 x 플러스 1은 0. 됐나요? 쌤하고 똑같이 적혀 있어야 돼. 누구 적을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거 이항해가 정리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 나왔고 이거 xx 마이너스 10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느리면 안 돼. 누구 지금은 잘 모르죠. 고등학교 수학은 시험 쳐보면 알아요. 문제는 대단 없어. 뭐 17문제, 18문제. 근데 시험 기간 동안 다 쳐버리면요. 뒤에 세 문제 남았어요. 뒤에 반쪽 못 풀었어요. 심한 애는 한 장 못 풀었어요. 일어나와요. 왜?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남들보다 성적이 높여지려면 당연히 알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암기라고 하는 거야. 지난 수업에도 내가 곱셈 공식 갖고 한번 언급했었는데 뭐 제대로 안 외웠다, 모른다 하는 사람 대부분이었죠. 기억나야 돼. 언제 물어도. 일단 1번 다 끝났네요. x는 10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 풀어놓는 거죠. 그 다음 얘 한번 풀어볼게요. 분수 나왔으니까 양변의 최소 분배수인 6 곱합시다. 6 곱하면 3x제곱 플러스 3은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입니다. 맞나요? 이항합니다. 다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는 0이에요. 자, 이거 인수분 안 됩니다. 맞죠? 그럼 근행공식 써야죠. 또는 완전제곱식 써야죠. 자, 완전제곱식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쌤은. 왜냐하면 우리 2차 방식 배우고 난 뒤에 중3 때 2차 함수도 배웠죠. 맞지? 또 나옵니다, 2차 함수. 알겠어요? 그러니까 완전제곱식 이용해서 푸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난 근행공식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내가 근행공식으로 푼다. 자, 근행공식은 반근행공식이라고 했었죠. 앞에 x 앞에가 짝수일 때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맞죠? 모르겠으면 근행공식 써야 되겠지만 쌤은 반근행공식으로 씁니다. 익혀야 돼요. 중학교 때는 뭐 근행공식 써도 답 나왔는데 반근행공식 안 써도 됐는데 고등학교 때는 시간 차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a분의 마이너스 b'죠. b' 여기서 2입니다. 요거 2로 나눈 값이 b'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 되죠. 맞지? 답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돼요? 우리 마이너스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는 거 뭘로 빼내줄 수 있다? i.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돼요. 됩니까?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쌤 여기에 아까 책에서 쌤이 제곱근을 이용한 건 없었어요. 맞지? 근데 제곱근 이용한 거 알아야 된다. 보기차식 할 때도 완전제곱식 만들었었고. 맞지? 똑같이 본다. 이거 제곱근 이용해서 풉니다. 실제로 쌤은 제곱근 이용해서 답 더 많이 구해요. 왜? 암산이 되니까. 많이 풀다 보면 빨라지거든요. 자, 봅니다. 제곱근 만듭니다. x제곱 플러스 4x 뒤에는 플러스 4가 필요합니다. 맞죠?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원래 없던 플러스 4니까 다시 마이너스 4 해주고 원칙으로 원래 있던 플러스 9도 적어줬어요.
그럼 똑같죠. 실제로 이거 두 개 없어지니까 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세 마리 완전 제곱씩 만들면 얼마 돼요? x 플러스 2의 제곱. 요거 두 개 더하면 5, 이항하면 마이너스 5. 양변을 루트 씌우면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만, 저 플러스 2만 넘어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죠. 맞지? 근데 이건 5i 이렇게 적어도 되죠.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실제로 공식 쓰면 더 빠르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식보다는 이걸로 푸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우리 2차 함수 또 배우니까. 맞죠? 그때 되면 중학교 하던 것처럼 적었다가 2로 나눴다가 제곱했다가 다시 뺐다가 이렇게 안 적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 쌤도 마찬가지. 그냥 바로 적어야 돼, 한 줄로. 되겠죠? 일단 답은 나왔어요. 2번 문제 볼게요. 자, 2차항의 계수가 무리수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풀 때 식 나오면 2차식이 이런 식으로 유리수로 나왔죠. 1, 2, 하다못해 분수로 나오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해서 뭐 했어요? 자연수로 만들어 놓고 했잖아, 정수나. 맞지? 근데 뭐가 나왔어요? 루트 2-1이 나왔어요. 자, 루트 2-1, 무리수죠. 무리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무리수일 때는요, 우리는 뭘로 바꿔줘야 돼? 유리수로 바꿔주고 시작합니다. 자, 유리수로 바꿔줄 때 뭐 써야 돼요? 유리수로 바꿔줄 때 루트 2-1이면 뭘 곱해줘야 됩니까? 루트 2 플러스 1 곱해줘야 되죠. 맞나요? 합차 공식이니까. 자,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1을 다 곱해줘 버립니다. 내가 지금 보세요. 루트 2 플러스 1 곱하면 얼마 되고 1 되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1 되죠. 루트 2 플러스 1 곱하면요, 이거 1 되는 거 압니까? 중상과 합차공식 쓴 겁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에 x 나오고요. 여기는 2의 루트 2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요. 왜? 여기에서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다 곱해버렸으니까 얘를 계속 곱하겠거든. 됐나요? 자, 이거 정리만 좀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요 안에 거 완전제곱식 쓰면 얼마 나와요? 2 플러스 2루트 2 플러스 1 나오죠. 그럼 3 플러스 2루트 2입니까? 맞죠? 그리고 너가 초반에 헷갈리면요, 이거 마이너스도 안에 집어넣어주세요. 그럼 너가 보기 편해. 쌤이 마이너스 안에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안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됩니까? x 얘는 2의 루트 2 플러스 1 은 0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됐어요? 이제 뭐 한다? 이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풀고 할까? 너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입니다. 보세요. 얘는 x랑 x랑 곱해서 만들어진 게 x제곱이고요. 뭐랑 뭐랑 곱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 나와야 되죠.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맞지? 찾아야 돼요.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 금방 했던 대로 2랑 루트 2 플러스 1이랑 하면 어떻게 됩니까? 봐봐, 이거 두 개 더하면 얘 나옵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3은 나오죠. 부호는 신경 쓰지 마. 부호가 반대로 나왔으면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맞죠? 마이너스로. 두 개 더하면 3은 나오는데 요거는 루트 2로 나오죠. 이거 안 됩니다. 맞죠? 맞니? 그럼 뭘로 돼요? 조합 찾아야 돼요. 2 루트 2 플러스 2랑 1이랑 곱해도 얘 나오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돼요? 2 루트 2랑 3이랑 나오죠. 근데 2 루트 2랑 3 나왔죠? 근데 얘들 앞에가 지금 둘 다 마이너스네. 그럼 얘들도 뭐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쌤 근의 공식은 못 넣습니까? 라고 물어요, 애들이. 내가 이거 식 쌤 복잡하니까 이거 지금 못 찾겠어요. 나 지금 연습이 안 돼서 못 찾겠다. 근의 공식 넣으면 안 됩니까? 근의 공식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가 이중근호라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지금.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 버리면 계산을 못 하거든요. 알겠니? 그래서 무조건 요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끝났네. 이거 0 되려고 그러면 x는 2 루트 2 플러스 2고요. 또는 이거 0 되려고 그러면 x는 1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필수예제 2번처럼 정리되는 문제는
애들이 많이 틀려요. 지금 잘 안 풀리는 게 정상이고요. 알겠니?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연습 안 되면 힘듭니다. 자, 볼게요. 3번. 한근이 주어질 때 미정계수를 구하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다른 거 없습니다. 중학교 내용이랑. 자, 봐봐.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해가 몇 개 나오죠? 두 개 나오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 한근을 줘버렸네. 그러면 해 하나를 알려줬죠?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 해를 이 식에 집어넣으면 이 식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0 된다 이 말이야. 맞죠? 그래서 집어넣읍시다. X에 1 집어넣었어요. X에 1 집어넣으면 A-1로 합니다.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로 하고요. 여긴 X가 없으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이거 0 될 거래. 여기에서 우리는 A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A제곱 요거 요거 두 개 다 하면 플러스 3A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없어지고 마이너스 2는 0. 2차 방식 풀 때 우리는 보통 최고치항을 양수로 만들죠.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 이거 인수분해도 되죠. A-2, A-1. A는 2 또는 A는 1. 자, 다시 아는데 내가 지금 적은 거, 내가 쌤이 지금 적은 거요. 속도가 빠른 게 아니야.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 중학교처럼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이제. 연습량 늘려가지고 속도 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못 적은 사람 대부분이죠, 아직. XX, 뭐, 이렇게 적어서 푸는 사람들 있죠. 속도 내야 됩니다, 이제. 자, A가 2 또는 1인데요. 잘 봐. 다른 한근 구하고 A도 구하래. 근데 A가 1은 될 수가 없어요. 자, 얘는 지금 못 씁니다. 왜 못 쓰냐면, 봐, 아까 내가 문제 풀 때 있었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돼버렸으니까 X제곱이 없어지면 돼, 안 돼? X제곱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X제곱은요 여기에 있어요. 맞지? 그럼 이거 없어지면 안 되려고 그러면 얘가 절대로 0이 되면 어떻게 돼? 안 되죠. 얘 0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니잖아, 그거. 맞지? 근데 얘는 2차 방식이라 했으니까 얘가 절대 0 되면 안 돼. 그러니까 1은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해를 구하더라도 1이 나왔으면 1은 지워놓고 아 A가 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A값 2라는 거 내가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A2 다시 대입합니다. 그러면 원래 식은요 2 빼기 1이니까 1x제곱이죠. 적었고 2 집어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3이죠. 마이너스 3x죠. 그 다음 여기 2 집어넣으면 이거 1이니까 플러스 2 되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2, x-1은 0입니다. 따라서 x는 2 또는 x는 1인데 문제에서 해가 두 개 나왔는데 애초에 한 근을 문제에서 알려줬죠. 이거는 문제에서 알려준 내용이잖아. 맞지? 맞아요? 그러면 다른 한 근은 자동 뭐가 돼야 돼요? 얘가 돼야 되겠죠. 이게 다른 한 근이죠. 그래서 X가 2, 이게 다른 한근이고 A가 2, 얘는 뭔데요? 둘 중에 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얘는 못 쓴다. 2차 방식의 최고차항이 0이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보통 시험 문제 언급할 때 지금까지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로 칩니다.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자, 여기서부터 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꼬이는데 요거는 설명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계산 과정입니다. 계산 과정. 계산이 좀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내용 제대로 보고 합시다. 봐라. x제곱 플러스 2x. 자, 2x가 아니고 절대값 x죠. 맞지? 자, 절대값이 포함됐을 때는요. 자, 이거부터 합시다. 첫 번째. 이 절대값이죠. 요 절대값 안의 값이 뭔지 몰라도 요 절대값 안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얘가 0이 되기 위한 값을 찾아요. 얘가 0 되는 값을 찾다. 그게 기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이 절대값이 0 되려고 하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0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야 절대값 안에가 다 0이 되겠죠. 얘는요
이 절대값 안에가 0 되려고 그러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1 집어넣어야 되겠죠? 맞죠? 첫 번째 기준 찾습니다. 그 만약에 그 기준이 알파라고 가정한다. 내가 기준이 알파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두 번째 할 건 뭐냐 하면 범위를 나타내야 돼요. 기준을 기준으로 알파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요런 범위, 두 번째 요런 범위, 요 두 가 나눠서 풀어야 돼요. 문제 풀 때는. 자,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나온 해를 다시 구하고 이 범위 안에서 나온 해도 다시 구해요. 그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눈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범위가 전제로 깔렸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해와 이 범위의 공통을 적어줘야 돼요. 자, 생각보다 문제가 뭐 조금 까다롭게 보이는 거지만 문제 풀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쌤이 지금 한번 풀어볼 테니까 보세요. 1번 문제 봅니다. 자, 1번 기준 잡으라 했죠. 기준은요, x가 0이에요. 왜? 절대값이 0 되는 놈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나눕니다. 잘 보세요. 자, 0을 기준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요, 0보다 작은 범위. 두 번째는 0보다 큰 범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럼 자, 봅니다. 1번 보세요. x가 0보다 작다라고 했죠, 내가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 이건 내 가정이야. 자, 이렇게 나눠놓고 보는데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는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맞나요? 우리 절대값 풀 때 절대값 안에 그 음수로 나오면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너가 절대값 마이너스 2돼 있으면 이거 2라 그러잖아. 무조건 양수로 바꾸는 게 아니고 원리를 알아야죠. 절대값에서 나올 때는요, 여기 있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절대값 안에가 플러스면요,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값에다가 플러스 한 번 더 붙이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 붙여봤자 플러스니까 그냥 생략하는 거고요. 맞죠? 근데 지금까지 배우는 거는 숫자로 언급됐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얘를 부호를 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문자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부호를 모르죠. 맞지? 어떤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 x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가려놨어. 이 x가 음수야 양수야? 지금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4였다 하니까 음수락 하겠지만 실제로 x로 이렇게 적어놓으면 모르죠. 얘가 부호가 플러스인지. 착각하지 마. x, 내가 얘기한 x는 이 x의 부호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요 뒤에 숨겨져 있는 숫자의 부호를 얘기한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 내가 얘기했어. 요 x라는 놈이 0을 기준으로 왼쪽 두 개로 나누면 오른쪽이랑 두 개로 나눴을 때 x가 음수라고 가정하면 요 x 요거 딱 떼냈을 때 뒤에 음수가 숨어 있을 거라고. 맞지? 그럼 얘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부호 반대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버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돼버려요. 이 개념 잘 잡아야 돼요. 절대값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3차 방식에도 나오고요. 2차 부등식 파트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은 계속 나와요. 그때 가서 이렇게 다 설명 못 해주죠. 이미 다 했던 건데. 본다.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기준을 나눴어. 기준 나누면 그 여기서는 기준이 0이에요. 그럼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로 나눠집니다. 그럼 얘는 좀 이따 풀겠지만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로 나눠진다고요. 일단 기준을 나눠놓고요. 0보다 작은 수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 절대값 x라는 놈은 안에 그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음수기 때문에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넣어. 그래서 x가 0보다 작다는 가정에서는 얘를 풀어버리면 마이너스가 생긴 절대값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죠? 자, 근의 공식 써도 되고 방근의 공식 써도 되고 제곱근 써도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 우리 2차 함수를 배울 거기 때문에 연습 삼아 해봅시다. 완전 제곱식 만든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는 0. 요거 앞에서 다 했던 거죠, 중학교 때. 자, 얘는 x-1의 제곱은 6 이래 되죠. 맞나요? 요거 넘어가면. 그러면 x-1은 얼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되죠. 따라서 x는 얼마 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입니다.
맞지? 잘 봐. 답 두 개 나왔는데요. 2차식이니까 답이 두 개 나오겠죠. 근데요, 답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떠한 경우 때문에? 지금 봐. 내가 이러한 가정을 잡았죠. 내가 일부러 나눠놓고 풀잖아. 얘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모르니까 0보다 작다면 라고 풀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온 답도 뭐가 나와야 돼요? 0보다 작은 것만 읽어줘야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 범위와 이 범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식에서의 해가 두 개 있으면 이거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실제로 답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x가 0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만들었고 이 범위를 통해서 식이 생겼고 이 식을 풀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와 얘의 뭘 구해야 돼요? 공통이 답이에요. 그럼 자, 답을 계산해 봅시다. 하나는요, 1에서 루트 6을 더했어요. 1 더하기 루트 6 하면 양수죠. 맞죠? 걔는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 탈락이죠. 1 빼기 루트 6 하면 루트 6이 더 크니까 음수 나오죠. 맞지? 그래서 요 첫 번째 가정하에서 생긴 답은 x는 1 마이너스 루트 6이 돼버려요. 자, 이제 하나 풀었죠. 가정된 거. 자, 두 번째 가정 풉니다. 두 번째는요, 5번에 쌤, x가 0보다 클 때 계산합시다. 그럼 애들이 물어요. 쌤, x가 0인 경우는 안 합니까? 0보다 작은 거, 0보다 큰 거 했는데 0인 경우는 안 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0인 경우 합니다. 근데 있으나 마나예요. 왜 있으나 마냐 하냐면 여기 붙여줘도 되고 여기 붙여줘도 돼. 아무 때나 붙여줘도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학 정리할 때는요, x가 크다라고 할 때 많이 붙여줘요. 그러니까 쌤, 난 여기 안 붙여, 여기 붙이고 싶은데요. 그럼 여기 붙여도 돼요. 여기 붙이는 대신에 여기는 붙이면 안 되죠. 아무 때나 붙여줘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내가 가정을 잡았어요. 지금 첫 번째 이러한 가정이 생겼어. 자, 이제 본다. 정리합니다. 얘는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절대값 x의 값은 뭐로 나와요? 양수로 나오죠. 다시 얘기하지만 0이 되는 경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쌤, 절대값 x인데 이거 0 넣으면 0 되잖아요 하는데 0은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되기 때문에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기준은 요 범위랑 요 범위랑 이렇게 두 가지 구하기 때문에 0은 빼놓고, 자, 양수죠. 지금 양수기 때문에 얘 나올 때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와요. 그럼 이제 식 정리한다. 식 어떻게 풀어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이 돼버립니다. 왜? 저기 있는 절대값 x가 그냥 플러스 x로 바뀌었으니까. 얘 근의 공식 쓸게요. 아니, 완전제곱식 풀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는 0. 얘 정리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6 이렇게 나와요. 루트 씌우면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고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입니다. 맞죠? 자, 여기서도 답이 나왔어요. 지금 답이 나왔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답이기 때문에 이 가정과 내가 만들어낸 답의 공통이 실제 이 식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루트 6 해버리면 완전 음수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루트 6 하면 양수 나오죠. 맞죠? 근데 문제는 양수인 거 찾아라 했거든. 따라서 답은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실제 우리 1번 답에서는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땡땡땡 하고 x는 1 마이너스 루트 6 또는으로 가야 돼요. 각각 구한 거 또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적어야 돼요.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쌤이 절대값 한 개만 나오나요? 한 개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문제에 따라서 절대값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쌤, 절대값 두 개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풉니까? 봐봐. 절대값이 두 개가 나왔다는 말은 그게 0 되는 값 기준이 두 개가 생겨요. 그러면 기준이 두 개가 생기면 얘보다 작은 부분 하나, 얘랑 얘 사이 하나, 얘보다 큰 부분 하나, 이런 방법을 뭐 하는 거야? 세 번 쓰면 돼요. 절대값이 네 개 나오면요. 절대값 네 개 나오면 기준이 각각 생겼죠. 그럼 범위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섯 번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계산량이 많아질 뿐입니다.
됐죠? 자, 2번도 한번 봅니다. 이거 중요한 거라 했어요. 다시 얘기하는데 얘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도 있고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도 있습니다. 부등식 때도 이거랑 푸는 방법은 일치합니다. 자, 또 풀어볼게요, 쌤이. 2번 해봅니다, 2번. 어차피 얘는 영상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죠.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보시면 되고, 너가. 내용 헷갈리면. 자, 2번 봅니다, 2번. 2번은요, 일단 기준이요, 1이에요. 왜 1이다? 절대값이 0되게 만드는 값. 여기서 1 집어넣어야 0되거든. 그래서 기준을 나눈다. 기준으로 통해서 1을 기준으로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나눠집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봅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예요. 5번의 기준이 1이니까요. 맞죠? X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X가 1보다 작으면요. 봐봐. 절대값 X-1은 보세요. X가 1보다 작은 수래. 뭐 0이라고 하잖아. 해봅시다. 집어넣으면 안에 음수 나와요? 양수 나와요? 음수 나오죠. 맞죠? 얘 음수 나온다고. 얘 음수 나오기 때문에 얘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부 반대로 달고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하나 달고 나온다고. 따라서 이 식 풀 때는요. 지금 이제 식 정리하는 거죠. 식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얘 대신에 얘 적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나요? 이항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죠. 요거 플러스 1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1이고 넘어오면 플러스 1은 0 이래 나오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그럼 x-1의 제곱은 0이죠. 그럼 x는 얼마 돼야 돼요? 1 나오죠. 그것도 중근이죠, 지금. 완전제곱식이니까. 맞나요? 근데 잘 봐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으로 뭘 해버렸어요? x가 1보다 작을 때라고 가정하고 풀어버렸지. 근데 이걸 통한 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걸 통한 답이 1이잖아. 그러면 얘와 얘 공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얘와 얘 공통. 이게 해라고 했죠, 내가? 맞죠? 여기서 X가 1보다 작은 것 중에 찾아라 했는데 답이 1이 나왔어. 공통이 없죠? 맞나요? 정신 차려라. 누구 뭐 이거 알고 있습니까? 얘랑 공통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가 없어요. 그럼 1번식은 할 필요도 없었죠, 원래대로 하면.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풀어봐야 되겠죠. 2번 봅니다, 2번. 5번에 쌤, X가 1보다 클 때요. 같을 때도 붙입니다. 알겠어요? 어디든 크다 쪽에 붙여주면 돼요.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가정합시다. 그러면 절대값 X-1이라 넣으면요. 자, 요 안에 있는 값이 양수죠. 1보다 큰 숫자 집어넣었으면. 양수일 때는 뭐한다? 그대로 나온다 했죠, 내가. 맞나요? 그대로 나왔어요. 이제 뭐 하자? 요거 대신에 요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식 정리합니다. 식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자, 이거 다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되고요. 요거 마이너스 3이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3 되죠. 그럼 얘 해구하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x는 3 또는 x는 1까지 나와요. 자, 근데 내가 절대값이 포함돼서 식을 나눠놓고 풀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지금 뭐다? 가정이다. 이 가정 하에서 답이 요렇게 나왔는 거고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을 우리는 읽어줘야 되는데 맞죠? 그 공통인 해가 뭐야? 자, 1 돼 안 돼? 되죠? 여기 갖다 있으니까. 3 돼 안 돼요? 되죠? 1보다 크면 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어떻게 돼야 돼요? X는 1 또는 X는 3이 돼버려요.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전체의 답은 어떻게 하냐? 얘 전체의 답은 이거죠. 따라서 쌤 2번에 대한 해당하는 답은요. 얘 또는 얘인데 해가 없는 걸 굳이 읽어줄 이유는 없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뭐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답은 요거 그대로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원래 얘 또는 얘 적으면 되는데 얘가 지금 해가 없잖아. 그럼 안 적으면 되죠. 됩니까? 중요한 거예요. 너가 지금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중학교 내용에서 언급됐던 내용, 그리고 얘들은 언급 안 됐던 내용이죠. 절대값 나왔으면 중학교 때는 뭐 완전 난이도 높은 문제죠. 자, 그 다음에 2차 방식 활용입니다. 2차 방식 활용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또는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의 활용보다 내용이 없죠.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의 활용은 거리, 시간, 속력, 소금물, 농도 등등으로 인해서 애들이 문제 풀다가 빡침이 밀려왔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끝나고 중3 때부터는 2차 방식은 대부분이 넓이를 갖고 노는 문제예요. 사각형 넓이, 원넓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 모양이 있는데 맞죠? 꽃밭에 원래 꽃밭이었는데 요 모양의 길을 만들어버렸네. 길을 만들어버렸더니 이 남은 꽃밭의 넓이가 100이야.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쌤, 이 넓이가 얼만데요 지금? 이 넓이가 이게 12고 이거 12인 144예요. 맞지? 편하게 이용하면. 근데 애들 둘이 다 한 게 얼마래요? 100이래요. 그러면 요 T 모양의 넓이가 얼마 나온다? 44 나오겠죠. 맞지? 간단하죠? 내용은 이거죠. 문제는 이 T에 대한 내용의 넓이를 식을 못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모양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푼다? 밀었죠. 도형을. 자, 요 도형 있죠? 요 도형. 봅니다. 요 도형. 밀어 올렸어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꽃밭이. 여기 이렇게 생기겠죠, 꽃밭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도형은 뭐야? 요 넓이죠, 요 넓이. 맞나? 그러니까 요 넓이가 얼마다? 44다. 맞지? 근데 이 넓이 어떻게 구한다? 구하기 힘들죠? 맞지? 그러면 나는 이 넓이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잘 봐. 보세요. 내가 지금 이거 옮겨놓은 그림 이해됩니까? 옮겨놓은 거 이해돼요. 밑에 있는 꽃밭 위로 살짝 올려놨어요. 그럼 얘가 지금 길이 됐죠, 이제? 그리고 요게 꽃밭이에요. 보세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길의 폭이에요. 그러면 이 길의 폭을 내가 X로 잡으면요. 얘도 X가 돼요. 그러면 잘 봐. 내용은 쉽게 끝났어요. 이 길이는요. 전체 길이 12에서 X 빼고 남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전체 길이 12에서 X 빼고 남는 겁니다. 그래서 난 꽃밭의 넓이로 구하면 12 빼기 X랑 12 빼기 X랑 곱했더니 넓이 100 나온다 이 말이잖아. 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세요. 꽃밭 넓이 구하는 게 맞아요. 알겠지? 정리합시다. 요거 갖다 풉니다. 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44 는 100이고 요거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4는 0이죠. 맞지? 요거 정리 어떻게 해요? 22랑 2하면 되나? 곱하면 44 나오고 더하면 24 나오죠. 당연히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이렇게 줘야 되죠. 그래서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22랑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고 따라서 X의 값은 2 또는 X의 값은 20인데 이 문제에서 얘는 쓸 수가 없어요. 왜 쓸 수가 없냐? 이 전체 길이가 10인데 얘가 20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쓸 수가 없고 아, 이 문제에서 원하는 꽃밭에서 이걸 구했을 때 저 길을 내서 만들었을 때 그 길의 폭은 얼마입니다? 2m. 이렇게 적어줘야죠. 되겠어요? 됐니? 그리고 특강이라고 적히고 그 옆에 있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라고 돼 있는데 가우스는요 쌤이 문제 나올 때 도와주긴 하겠지만 실제로 옆에 봐봐 교육과정 외 이렇게 적혀있어요. 교육과정에서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업은 안 합니다. 알겠어요? 이해되겠니? 예,